글레이셔가 포기에 덮여있네요. 여기가 어제 저녁에 우리가 잤는 곳입니다. 경치도 좋고 물소리도 나고 멋있었어요. 우리가 하딩 글레이셔 트레일을 가려고 하니까 멀리 갔다 오면은 또 머니까 여기 휴지레 센터에서 그냥 2, 3분 떨어진 곳에 자고 지금 출발하려고 합니다. 오늘 트레일이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아요. 여기 2011에 글레이셔였거든요. 그런데 1815에 글레이셔가 여기 있었답니다. About 200 years ago, edge of Exclus was not far from this overlook. Watch for this date sign along the road marking the glacier extent. 날씨가 온화함을 가장 느낄 수 있는 게 글레이셔에 오면은 이게 만년설이 자꾸 줄어듭니다. 옛날에 여기 있었답니다.